AI 시대의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엔비디아가 또 한 번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AI용 반도체를 납품하는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사상 처음 2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 올해 1분기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 260억 44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262% 늘었고 영업이익도 1년 만에 8배 급증했습니다. 신제품 출시로 앞으로 전망이 더 밝다고 자신했습니다. We are now producing software, using computers to write software, producing software that never existed before.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 주가는 6% 오르며 시가총액 2위 애플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실적으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다시 입증한 엔비디아. 다른 빅테크들은 장기적으론 AI 반도체 자립을 꿈꾸면서도 일단은 엔비디아 칩 확보를 위해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With this very deep, deep partnership with Nvidia, which spans the entirety of the Copilot stack across both all of their hardware innovation as well as their system software innovation.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독점 공급하는 SK 하이닉스 주가도 엔비디아 효과에 힘입어 사상 처음 2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기업들을 또 누가 고객으로서 선점하느냐 시장에서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뭔가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도전자 입장이 된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수장을 바꾸고 차세대 HBM 양산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